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 채널을 보다가 뭔가 쿨톤 메이크업에 비해서 웜톤 메이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쿨톤 메이크업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웜한 느낌을 살려가지고 좀 웜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늘 사용해줄 쿠션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헤라 블랙 쿠션 21N1 바닐라 색상이에요. 요즘 낮에 진짜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런가? 제가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3주? 4주 됐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온 날 밤에 진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핸드폰을 꼭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하고 자거든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운동해서 그런지 거의 진짜 골아떨어져요. 핸드폰 안 하게 돼요. 너무 신기해. 제가 일주일에 필라테스를 3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재밌어. 운동도 자기하고 맞는 게 막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헬스도 해봤고 또 뭐 해봤더라? 발레도 해봤고 해봤는데 저는 필라테스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척추가 진짜 완전 펴지는 느낌. 가면은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속근육을 조금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늘려주기 때문에 운동하고 다음날 보면은 되게 척추가 바르게 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북목처럼.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피고 있게 돼요. 자세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야, 너무 재밌어. 지금 하는 필라테스는 제가 처음에 무료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바로 끊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끊은 거거든요. 처음에 무료 수강이 돼가지고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체험을 해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저는 처음에 딱 무료 그 수강을 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끊어버렸다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제가 확진자가 됐거든요. 살이 진짜 많이 쪄가지고 거의 인생 최대 몸무게? 심각해. 이거 헤라 쿠션은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제 막 더워지고 그러잖아요. 잘 쓸 것 같아요. 아, 배 아파. 생리하려나 봐.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를 끊었던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배우시는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다 몸매가 내 몸뚱아리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당장 운동해야겠다. 당장 운동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거기서 제가 제일 과체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슬프지만 현실.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가기 전에 홈트를 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근데 홈트도 좋긴 한데 뭔가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뭔가 새로운 걸또 배우고 싶고 하다 보니까 간 거였는데, 그래서 필라테스를 주 3회는 하잖아요. 그래서 주 3회는 필라테스를 하고 안 가는 날은 집에서 홈트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단도 해주고 있고. 5월,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다이어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곧 여름이기도 하고, 지금이 여름이지 뭐. 아, 옷차림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제가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확 쪄버렸어요. 루나 컨실러. 여기 살짝 좀더 커버할 부분에다가, 그리고 제가 지금 30살이잖아요.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20대랑은 완전 달라요. 확실히 건강 쪽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20대 때는 며칠 굶고 그냥 조금 이렇게 덜 먹어도 살이 금방 빠졌거든요. 근데 30대 되니까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살도 빼고 뭔가 관리도 할겸 체력 관리도 할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우더를 해줄 건데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유분을 없애줄게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닭가슴살 아니면 계란, 토마토 이렇게 먹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 더워. 날씨가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토니머리 이지터치 오토 아이브로우 다크브라운. 저는 숱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빈곳 위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막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뭐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 많이 마시기 아니면 좀 거리가 있더라도 걸어가기. 걸어가는 거 진짜 좋아요. 저 걷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예전에는 걷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걷는 거 완전 좋아요. 웬만하면 많이 걸으려고 하고 있고, 걷는 게 건강에 진짜 좋은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 짧은 거리는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절대 다이어트 할때 굶으면서 빼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다시 요요가 옵니다. 제가 운동을 가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 조금 귀찮고 짜증나도 막상 가보면은 되게 땀 흘리고 하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운동하는 게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가면 선생님 몸매를 보고 자극을 팍 얻고 옵니다. 진짜 쌤 몸매가 너무 좋아.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 하면서 땀이 그렇게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땀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필라테스가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살짝 쉽게 봤다가 저처럼 뭔가 정적이면서 뭔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하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필라테스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눈썹은 이렇게만 해줄게요. 쉐딩을 지금을 할까?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합시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모던. 요거로 노드 쉐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필라테스 하고 오면은 첫날에는 몰랐는데 두세 번째 하니까 방구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고구마 막 그런 거 먹은 것도 아닌데 진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방구가 막 나오고. 근데 막 냄새 없는 방구. 쉐딩이 너무 잘 됐잖아. 이렇게 코 쉐딩 해주면은 아까보다 조금 코 모양이 잡히죠? 제가 여기 코 쪽에 상처가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코 모양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요거 컨실러로 상처만 이렇게 가려줄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섀도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거든요? 헤라 섀도우 듀오 이지고잉. 두 가지 컬러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싱글로 단독으로 막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같이 썼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심플하고 딱 데일리로 완전 좋은 색깔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또 사는 계기가 헤라 그 화보에서 제니님이 사용하신 걸 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 눈화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이거를 사용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로 오늘 눈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팁브러쉬가 좀 들어있긴 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휴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브러쉬로 바를게요. 위에 있는 브라운 색깔. 이런 색이거든요. 예쁘죠? 약간 에뛰드의 카페라떼 색깔 같기도 하고 가비 브라운의 토스트에서 채도가 좀 빠진 느낌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잖아. 뒤쪽은 그냥 흩날리듯이 발라줄게요. 눈 떴을 때 쌍꺼풀 위로 살짝 올라오게.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 너무 예뻐. 완전 그냥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의 정석이잖아. 제가 여기 언더 뒤쪽도 조금 해줄 거예요. 브러쉬를 뭐 쓰냐? 여기 끝에 삼각존 가는 부분. 뭔가 여기 뒤트임으로 좀 트여 보일 수 있게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약간 짙은 고동 색깔. 총알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 뒤쪽에다 음영을 줄 거거든요. 막는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V자 느낌으로. 이렇게 뒤쪽을 조금 음영을 주면은 조금 트여 보이고 좀 음영감 있는 깊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쪽에도 두 개만 이렇게 사용해줘도 이렇게 음영감 있는 좀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클리오 샤프 소 심플. 그리고 끝에를 조금 빼줄게요. 이렇게 쭉 일자로 빼줍니다. 이 정도까지 빼줄게요, 오늘.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나스의 갈라파고스. 이거 되게 좋아요. 라인 위에다가 스머지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닭가슴살이랑 토마토, 뭐 달걀 이런 거 먹고 있는데, 하림 닭가슴살이었나? 그게 되게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요즘 그거 많이 먹고 있어요. 눈 떴을 때 음영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뷰러로 올려줄게요. 마스카라는 오늘 요거 클리오 거 사용해줄게요. 뭔가 오늘은 눈이 조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속눈썹을 바짝 올려줘도 괜찮아요. 애교살은 요거 쉐딩으로 해주고 있어요. 눈 밑에다가 요거 샤이닝 린넨. 아까 사용했던 펜슬 라이너를 뒤가 트어 보일 수 있게 그려준 다음에 브러쉬로 가면 음영을 조금 더줄 수가 있습니다. 언더 마스카라도 해줍니다. 제가 언더 그 속눈썹이 진짜 없거든요. 많이 해봤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뭔가 색깔이 조금 더 올라오게 보이고 싶어서 좋아 좋아. 다음 블러셔는 클리니크 소름의 팝. 살짝 눈화장 색깔에 맞춰가지고 타고 내려온 것처럼. 오늘 제가 립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나탈릭의 무드 포커스, 하나는 브릭 헤븐. 섞어서 발라줄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 제형도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바르고 마스크를 해도 바로 안 무너나더라고요. 이거 완전 요즘 코 시국에 완전 좋은. 이거 색깔이랑 제형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런 색깔. 예쁘죠? 요런 브러쉬 같은 걸로. 요런 컬러.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 가지 더 해줄 건데, 여기 입술 선 겉에 라인에다가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컬러. 요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조금 더 뭔가 고정도 되면서 살짝 겉에가 블러 먹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해줬고, 맥의 비밍 브러쉬 이마 쪽이랑 이때, 그리고 매부리코이신 분들은 여기 중간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끝이랑 코끝.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